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 내용인데요. 사실 마지막 정리보다는 ETL을 조금 더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조금 유용한 정보가 제가 세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세 가지는 사실 교수님들께서 가장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간 조금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 세션을 따로 뺐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New ETL에서는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참고차 내용 들어주셔도 돼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ew ETL에는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과목 메뉴 중에서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목 메뉴 중에서 My CMS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CMS라는 메뉴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파일이라는 메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교수님들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제가 언제 과목 저장소, 언제 파일 메뉴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공지에 다음과 같이 삽입 버튼으로 제가 아까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토론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또이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추가를 하시거나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파일을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과목에서 파일 메뉴, 아까 이 메뉴 보이시죠? 이 메뉴에서 그냥 파일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과목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 메뉴에 저장이 돼서 이 파일 메뉴에 저장소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CMS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My CMS와 관련된 메뉴 있죠. My CMS 버튼이라든지 My CMS 메뉴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My CMS 용량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우선 교수님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싶고, 사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설명하는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ETL이 이제 캔버스라는 해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 자이닉스에서 일부 메뉴를 추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캔버스가 오픈소스 솔루션이다 보니 오픈소스 특성상 저희가 이제 건들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건들 수 없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 이 메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조금 건들 수가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맥락에서 저장소가 이원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참고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